애국애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둠의 세력, 밤의 세력, 달빛 세력, 문 위 거짓을 이기는 맑고 밝은 햇빛의 힘,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대한민국은 드루핀이 만든 매크로 공화국입니까? 그럼 매크로가 뭘까요? 한번 클릭하면 댓글을 수백 개나 올려주고 한번 클릭하면 수백 건의 추천도 자동적으로 올려주는 악성 여론조작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즉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정치뉴스가 올라오면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으면 댓글을 한 방에 수백 개 올려주고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댓글에도 한 방에 수백 개 추천주는 비정상적인 댓글 폭탄 올려는 기계, 비정상적인 추천 폭탄 올려는 기계라는 겁니다. 물론 컴퓨터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사건은 2018년 1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털사이트 네이버 철저한 수사 필요 라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청원인은 네이버 댓글 중 상당수가 조작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정황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며 매크로인 것으로 추정되는 비정상적인 댓글과 이를 추천되는 현상에는 네이버 측의 협조가 의심된다고 했다. 청원은 1월 17일 유튜브에 올라온 네이버 추천 올라가는 속도라는 동영상 제시했다. 평창올림픽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 입장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 댓글의 추천 수가 2분 30여 초 만에 1762개에서 2516개로 750개가량 증가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메가톤급 충격적인 청원이라 20일 만이 넘는 네티즌이 동의했고 청원에 서명한 네티즌의 다수는 문과로 추정된다. 이에 추미애는 2018년 1월 17일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문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 방조하는 네이버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었다. 따블당은 네이버의 기사 게재 즉시 일사불란하게 악성 댓글을 등록해 조작하는 방식이 국정원 댓글 부대와 매우 흡사하다면서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거나 조직적으로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고 경비를 지급해 댓글 조작으로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줬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블당은 문정권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보수측 댓글 부대라고 착각한 모양인데 애국 보수 우파를 사칭한 댓글 조작단 배후가 친노 핵심 김경수였었다니 대선 전부터 댓글 작업 사실이 확인되면 그 파장은 이 부도덕한 정권을 완벽하게 침몰시킬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충격적이다. 어떤 매체는 활강불 펴진 김경수란 기사를 올렸다. 인터넷 포털 문정부 비판성 댓글에 공감을 클릭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구속된 네티즌 3명이 더불당 당원으로 밝혀져 충격. 그 배후의 친노 핵심이며 문가의 측근이었던 김경수였다고 TV조선이 14일 보도했다. 그 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김어준이가 키워준 댓글 공작 사건에 민주당 추미애도 수사 강력 촉구. 당초 이 사건은 따블당이 문제를 제기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것이었다. 온라인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따블당이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고 문과 김어준도 나팔불어 여론 조작 의혹을 다루며 논란을 일파만파로 피워나갔다. 친문이며 문과인 네이버도 화들짝 놀라. 국민청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진상을 밝혀달라며 분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기에 김어준도 거들고 나섰는데 김어준은 SBS 위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이슈 브리핑에서 8분간 집중적으로 댓글 부대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을 최근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바로 본인이라고 까댔다. 그러나 정작 댓글 부대가 민주당 당원으로 밝혀지며 사건은 대반전. 야당 또는 방문 잡으려던 따블당 또는 문과 진영은 역풍을 맞았는데 민주당 당원의 경악스러운 댓글 공작에 대해 민주당은 배후가 누구인지 국민에게 직접 밝히라는 공격과 추미애가 악성 댓글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 했는데 결국 그들 논리대로 따블당 대표인 추미애는 스스로 범죄자 집단이요 본인은 법제 집단의 수괴임을 선언한 것인가. TV조선 갈무리. TV조선 댓글 사건 배후가 따블당 의원 김경수라고 폭로. 그런데 이 사건은 또 한 건이 반전을 맞이하고 있다. TV조선이 14일 이 사건의 배후에 따블당 의원 김경수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붙어있다. 김경수는 친노 중위 핵심이고 문재인의 최측근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을 탈환하겠다고 벼르면서 김경수를 경남도지사로 출마하게 한 것이다.
그야말로 문재인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그 김경수가 이번 댓글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이다. TV조선은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민주당원 3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보도한 바 있는데 그 댓글 공작팀 위 주범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 인사가 문재인의 복신 김경수라고 확인 보도했다. TV조선은 이어 경찰이 더블당원 48세 김모 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한 건 지난달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집요한 증거인멸 시도 때문이었다. 고 밝혔다.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를 경기에 빠뜨리는 등 디지털 기록들을 황급히 지우려 한 것이라는 것이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네이버의 시사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를 운영하던 김모 48 씨는 블로그 소개란에는 좋아하는 것으로 원칙과 상식이 싫어하는 것으로 친일파 이승만과 그 후예들 독사의 자식들이 언급돼 있다. 나는 진실을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혜의 힘으로 삿된 어둠을 깨트린다는 문구도 있다고 한다. 해당 블로그는 이날 4일 오후까지 누적 방문자가 984만여 명에 달할 만큼 인지도가 높았으며 2009년과 2010년 시사 인문 경제 분야 파워블로그로 선정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그는 민주당에 주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고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을 온라인에서 공개 지지했다. 그래 12월까지만 해도 블로그에 나는 노무현의 지지자, 문재인의 조력자이며 문의 시각으로 전국을 본다는 글을 올리는 등 여전한 친문 성향을 드러냈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과정에서 뜻밖의 정치권 인사를 포착했는데 김 씨의 스마트폰에서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따블당 김경수와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김 씨가 김경수와 연락할 때 문자든 전화든 텔레그램만을 이용했다. 며 보안에 극도로 신경 쓴 모습이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런데 두 사람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은 지난해 대선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댓글 작성과 추천 등 추가 여론조작 시도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 했다. 따블당 김경수의 개입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사건은 대선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문재인이 적폐 대상으로 몰았던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경수는 14일 저녁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원 댓글 공작에 연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면 부인했다. 김경수는 저와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면서 문제의 당원이 지난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방광 품고 불법적 매크로 사용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아 그래 그럼. 최소한 지난 5구 대선에서도 이 불법 매크로를 악용한 여론 조작을 방조 또는 악용했던 걸 김경수 스스로 확실히 인정하는 거 맞지? 김경수 스스로가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확인해 주는 거 맞지 않은가? 이러니 5구 대선이 문제인게지. 김경수, 해명도 변명도 필요 없소. 그냥 소설 쓰지 말고. 간단하게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댓글 조작검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될 것 아니오. 이제부터는 진실과 거짓의 게임이다. 경찰과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하라.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권의 모토인 만큼 김기식도 김경수도 문재인도 사실을 밝혀라. 진실을 밝혀라. 사실이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부정으로 축적한 전 재산을 국고에 환수 조치하고 모든 공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을 국민은 요구한다. 태극전단 데이너 김.